6월 8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고령층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부평 교회 소모임 관련 확진자 45명의 나이는 평균 59세로 방역당국은 고령자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요구하고 노인 요양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대도시였던 인천이 반년째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295만 명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만 15에서 64세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나타나 시의 실구, 본부 조직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예측됩니다. 인천 지역 청약 경쟁률이 1년 만에 4배 가까이 뛰면서 아파트 청약 광풍 핵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앞두고 있어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최근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결정하면서 경기 북부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 가능성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11월, 12월 사이 열릴 대법원 대법관 회의에서 경기 북부 원외재판부 유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일부터 수원지검으로부터 21개 직무를 신규로 지명받아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조치 위반이나 가짜 석유 제조 유통 행위 등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도특사경은 기존 87개에서 108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사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민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가 공개한 결과를 보면 55.7%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고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는 답은 24.9%, 무급휴가 상태는 10.2%, 실직 9.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마라톤 축제,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문학경기장을 출발해 송도 국제도시 일원을 달리는 최적의 코스, 5km에서 합코스까지 선착순 2만 명을 모집하며 8월 14일까지 전화 및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